별고을 성주읍 가운데 자리 잡은 성주의 자랑 성주중앙초등학교. 1944년 개교 후 70년간 무려 9,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성주를 빛내왔습니다. 교내 잔디밭 큰 바위에 새겨진 푸른 강산 맑은 마음이라는 구절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주 중앙초등학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태권도부인데요. 태권도 대회 나갔다 하면 상을 휩쓸고 오는 성주 중앙초등학교는 명실상부한 태권도 명문학교입니다. 저희 중앙초등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초등학교는 성주읍 소재지에 위치하는 학교로서 개교 77년 정도 된 학교입니다. 현재 학생 수는 200여 명이고 유치원도 같이 병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태권도부가 하나의 교기로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또 자기가 맡은 바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은 태권도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 태권도부는 훌륭한 지도자 선생님과 학생들의 열성 그리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경북 소체에서 10명 출전하여 10명 전원이 금상 3명, 은상 4명, 동상 3명에서 10명 전원이 입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주 중앙초등학교에는 넓은 태권도 훈련장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학교 건물에 태권도 훈련장이 붙어있는 모습은 흔치 않죠. 이 태권도 훈련장만 봐도 태권도 명문으로서 자신감이 느껴지고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아이들이 태권도 실력 갈고 닦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훈남 코치님 지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태권도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스텝 밟는 훈련하고 있네요. 몸놀림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태권도부 자랑하는 거. 성주중앙초등학교 태권도부는 창단된 지 10년 된 명문 태권도팀입니다. 여러 전국 소년체전이나 전국대회, 경북대회 수상 경력은 물론이고 그리고 초중고를 같이 연계 육성함으로써 태권도 영재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같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선수는 인정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선수 생활도 아마 오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쭉쭉 뻗는 유연한 다리 만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지 아이들 참 대견하네요. 훈련장 벽에 보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크게 적혀 있는데요. 태권도를 즐기는 게 이 태권도부 학생들의 성공 비결인가 봅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겨루기 훈련하기 위해서 주섬주섬 보호구 착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훈련했던 스텝과 발차기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보호구에 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보호구 없으면 진짜 아프겠는데요? 자랑 부탁드릴게요. 경북대회 우승도 했었고 매 전국대회마다 입상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으며 매일 간식을 주시고 체중 조절을 할 때면 식단 관리를 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특별한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서로서로 화이팅과 응원을 자주 할 만큼 팀워크가 좋고 매주 초중고가 같이 합동 훈련을 하며 실력이 더 많이 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스포츠 중에서 태권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권도는 올림픽에도 채택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고 특히 겨루기는 화려한 발차기들이 멋있어서 선택했습니다. 태권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 느낀 점이 따로 있을까요?
단체복이나 훈련 장비들이 있기에 좋은 환경으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동료들끼리 매일 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팀워크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태권도 겨루기 실력 한번 감상해 봅시다. 이야, 저거 지금 2단 날라차기 맞죠? 학생들 발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주먹까지 날아가는데요? 이번엔 발차기 힘을 키우는 훈련인가 봅니다. 정말 훈련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것 같아요. 매일 훈련하느라 진짜 힘들 텐데 아이들 얼굴에 실은 기색은커녕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습니다. 대회를 앞두면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떨리는 마음이 있나요? 시합 날짜가 잡히고 나서부터 자기 전에 시합을 뜨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시합 직전에 코치님께서 자신감을 많이 넣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후배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제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남겨주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가지고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그런 영광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운동보란 자체가 다 똑같겠지만 또래 친구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사먹지도 잘 못할 텐데 그것마저도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 올해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해서 다들 기분 좋게 뭐 6학년 친구들은 졸업하고 5학년 친구들은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대표가 되었지만 내년에도 대표가 돼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고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따고 싶습니다. 태권도부 동기들과 함께 서로 화이팅하며 훈련에 임하면 덜 힘들기 때문에 잘 이겨내서 남은 시합은 전부 1등을 해서 전관왕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교장 선생님과 코치님, 그리고 아이들 인터뷰 들어보니까 왜 태권도 명문인지 알겠네요. 태권도를 향한 열정과 자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저렇게 태권도를 진심으로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대회가 정말 기대됩니다.